글로벌 시장 속으로 오늘도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중국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애톡쇼 출연하셨죠. 네. 예, 사랑합니다 애톡쇼 그거 시그널 혹시 아세요? 그게 그냥 애톡쇼가 아니에요. 앞에 꼭 사랑합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 당황하셨네.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한번 내레이션을 읽어보면서 급 만든 거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못 들으신 분들은 저희 팟빵 가셔서 그 애톡쇼 우리 홍록기 연구원님이 함께 하신 그 콘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위안화 또 환율에 관련된 시나리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도 신흥국 시장의 움직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하락은 하지만 네, 네. 네. 좀 오늘이야 뭐 하락을 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그 낙폭도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 크진 않은 것부터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가별로 다르지만 이제 중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12월 초를 기점으로 이제 상승을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여러 이슈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뭐 그 12월달에 나온 11월 제조업 지표가 제조 PMI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걸 기점으로 상승 전환을 했었고 이제 그 12월 동안에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 후속으로 나온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줬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가장 중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었던 대외 불확실성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중 1차 무역 합의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그 상승폭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대충 한 8% 정도 넘게 상승을 했었었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기 지표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당국이 이제 연초부터도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의 의지가 좀 계속되면 이제 꾸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무역 협상 이후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관련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관건은 본다면 이제 그 무역 합의에서 나온 부분들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1차로 진행됐던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협상이 합의된 이후에 사실 우리가 크게 체감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관세겠죠. 그러니까 무역 합의가 이제 진행된 이후에 양국이 이제 각자의 조건들 이제 발표를 했었었고요. 네. 미국이 뭐 이제 제시한 조건은 그 관세율을 인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원래 12월 15일 날 이제 부과될 예정이었던 그 중국산 IT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아예 철회를 했고요. 또한 그 현재 9월부터 부과 중이던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응을 해서 중국 측이 내건 조건은 이제 미국산 제품 그리고 서비스 수입을 2천억 달러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항상 계속 얘기하고 있던 농산품을 이제 500억 달러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은요. 그쵸. 미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이슈이고, 뭐 실제로 그 기존의 IT 제품은 철회를 했고, 그리고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이제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중국 측이 내건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이 2천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중국이 기존의 대미 수입 추이를 보면은 그 약속을 지키면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수준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제품 서비스 수입 자체가 이제 두 배가 넘게 늘어나는 것이고요. 농산품만 하더라도 320억 달러가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이 추가로 수입을 하겠다는 뜻은 이제 미국 측에서도 생산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제 뭐 미국의 농업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비농업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랑 시진핑 주석의 이 두 변덕이 심한 이제
대통령 그리고 주석의 말을 믿고 2년짜리 그 약속인데 이걸 네. 믿고 생산을 늘릴 것이냐면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수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기준으로 물량이 아니라 금액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서 이제 중국이 미국산 제품들을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구매하겠다는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게 되고요. 네.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 두 G2 국가들의 그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수급이 변화하면서 이제 국제 가격이 변동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전과는 좀 다르게 두 국가 간의 무역 관련해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그 기준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는 뭐 몇 톤씩 뭐 1년에 이 정도 물량을 수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달라졌죠? 네, 기존마다 이제 그런 톤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 금액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레리 커들로 이제 그 위원장도 이 협상 이후에 환율 조작 자체가 이번 협상의 핵심이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더 크게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위안화 관련해서 이제 환율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수준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준도 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그 1차 무역 협상 합의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네. 위안화 가치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외 기준으로 본다면 위안 달러 환율이 이제 6.96 위안 정도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네. 이게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국산 IT 제품에 대한 관세도 철회를 했고 또한 최근에 달러 약세 흐름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자연스러운 하락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친다면은 지금 위안화 가치 상승 압력 여기 현 수준에 그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 브라질 사례를 보면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은 브라질 이제 해외화 환율 차트인데요. 네. 이게 보시면은 2018년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그 수입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그 국가 안보의 위협을 근거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뭐 이후에 철회를 하긴 했었는데 이 첫 공격이 있은 이후에 이제 해외화 환율이 계속 상승, 즉 이제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들이 그려졌었었는데요. 이번에 12월 2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해외화 이슈를 언급하면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뭐 최근에 해외화가 그 인위적으로 이제 많이 환율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 이후에 이제 관세 공격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 해외화가 이제 가치가 상승 전환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제 오히려 그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해외화가 좀 인위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안화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위안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브라질 해외화 관련된 이슈도 함께 좀 체크해 보면서 전반적인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이러한 위안화 환율 강세로 인한 그 효과로 과연 어떤 자산이 수혜를 볼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산이 수혜를 보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안화 표시 자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때 제가 뭐 중국 관련된 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 과연 올해 쭉 들고 가도 되는지 그 여부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네. 더 봐야 된다, 조금 더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힘이 실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의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변함이 없는데요. 아마 이제 환율에서 이제 위안화 강세 폭이 시장 예상보다 좀 높아질 경우에는 네. 어쨌든 상고가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 상승 폭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한 그러니까 위안화를 베이스로 한 관련된 자산에 있어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중국 증시를 상반기에 좀 올인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하반기는 좀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승부를 본다면 상반기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국 시장 관련해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향방 그에 따라서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상반기 긍정적인 기대감이 또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글로벌 시장 속으로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